네, 오늘 뉴스 키워드 바로 러시아입니다. 킨덱스 러시아 MSCI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증시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 폐지 위기에 올렸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러시아 증시가 붕괴되는 가운데 일단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심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러시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이 오늘장에서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지금 시장 충격을 좀 막기 위해서 휴장에 들어간 상태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휴장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휴장을 하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지수 사업자 있잖아요. MSCI가 휴장을 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9일을 종가 기준으로 이제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0원에 가깝게 0.00001원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ETF가 뭐 그 주식을 직접 담는 게 아니라 이런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생 상품인데 이 지수 자체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빠지겠다고 하니까 지금 간접적 영향권으로 들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한투운용이 상장한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그 ETF가 있는데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행이라고 할 수 모르겠지만 MSCI EM 지수는 아니라 이 ETF를 전용으로 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그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그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0.00001원으로 이제 가격 책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이제 영향이 좀 있고 지금 28일부터 사실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증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재개가 되면 사실 또 외국인들이 다 팔아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러시아 주식 엄청 내려갈 것 같고 그런 영향도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이제 거래소 측에서도 ETF가 사실 본질적으로 그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 등을 좀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하한가로 내려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요. 이 하루 거래량이 한 5천 주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지도가 크지 않았다는 건데. 네. 근데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점 매수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괜찮은 전략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정말?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다가 조사하다가 아, 너무 리스크하다,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서방의 제재가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제재 안 해?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위프트 제재했고 그 다음에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ETF 지금 여기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심지어 상품을 설계한 한투운용 쪽에서도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접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러시아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러시아 기업들이 DR 형태로 영국이나 이런 유럽 증시에 많이 상장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또 맘만 먹으면 그냥 여기 그냥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또 굉장히 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에 지금 저쪽으로 매수한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라리 그냥 개별 종목을 내가 엄청나게 잘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그럼 굉장히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렇죠. 일이고 지금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좀 이제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정말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좀 협상이 될 것 같고 뭐 이럴 때 좀 접근할 수 있지 모를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러시아 증시의 특이성도 있고요. 지금의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참고하셔서 역발상 전환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주춤하시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